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입니다.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0.54%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율 최고치입니다. 투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여야 해석은 당연히 제각각입니다. 민주당은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더욱 고양됐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면서 정권 심판론이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동의하십니까? 사전투표 분위기로 봐서 승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일주일 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대승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모두 2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야당이 앞서 있습니다. 여론조사 말고도 저는 이번 보궐선거 승패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는 겁니다. 작년 총선 직전 사전투표가 이뤄질 때 분위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작년 총선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작년 총선 전으로 시계바늘을 한번 돌려보시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여당 후보들은 대통령 파리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세웠습니다. 친문 인사라는 점을 앞다투어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선 하루 전에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미리 받아라 이러면서 측면 지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보선 유세 현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이 사라졌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 초반 지지율 보이는 문 대통령, 아마 보궐선거가 끝나면 20%대 지지율을 기록할 겁니다. 지지율에 이자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빼도 박도 못하는 레임덕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수고한다 이 말 한마디 남기고 5분 만에 조용히 투표장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샤이 지지층입니다. 작년 총선 전 야당이 입만 열면 했던 말이 샤이 보수입니다. 기대를 걸었지만 헛된 꿈이었습니다. 이번엔 여당이 샤이 진보를 말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5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그만 소리로 저한테 와서 투표하고 왔다. 너무 걱정 말라고 했다. 샤이 진보가 굉장히 많이 있고 여론조사상에서도 전화를 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샤이 진보라는 단어를 샤이 보수로 바꾸면 작년 총선 때 야당이 하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엑스맨입니다. 작년 총선 때 야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연일 엇박자였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엇박자를 냈습니다. 공천을 두고도 엇박자를 냈습니다. 선거 직전 세월호 막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막말 후보를 제명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 엑스맨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당의 엑스맨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등입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선거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치러진다는 걸 굳이 여러 번 사람들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피해 호소인 고 의원은 최악의 감성팔이로 매를 법니다. 민주당 선대위 진성준 의원, 오세훈 후보 보고 물러나라면서 사퇴하지 않으면 박영선 후보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후보가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 후보는 나는 모르는 일 이렇게 말합니다. 코미디가 정말 따로 없습니다.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선관위도 엑스맨입니다.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 정당이란 걸 만방에 홍보해 주는 겁니다. 선관위는 정말 엑스맨 같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코로나입니다. 작년 총선 때만 해도 코로나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선거 분위기를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역 피로도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에선 정부 무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률 1.62명입니다. 세계 최하위권 111위입니다. 혹시 외국에 지인이 있으면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은
지금 합법 서류가 없는 이민자까지 그냥 주사를 놔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땅에 있는 사람은 공짜로 놔줄 정도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겁니다. 부랴부랴 4차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있지만 약발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승패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급해진 여당은 연일 부동산 정책을 뒤집겠다고 합니다. 공시가 시가 반영 속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여당 후보는 공공개발지에도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연일 잘못을 통렬히 반성한다 이렇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성하고 뒤집을 것이 어디 부동산 정책뿐이겠습니까? 이 정부는 경제학을 거스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엄청난 부작용으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 원전 산업 경쟁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가 동문을 동원해가지고 은폐 조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를 억지로 만들고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선거가 닥치고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반성하겠답니다. 표를 얻기 위한 것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정말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심정이라면 자신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 그 하나하나를 두고 어떤 점이 잘못됐으며 어떻게 고칠지 밝혀야 합니다. 아니면 임시방편 거짓말일 뿐입니다. 저는 아내가 저를 비판하면 귀찮아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알았다. 알았다. 미안하다. 그런데 이게 진심이 아니란 걸 상대방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금 그냥 대충 눈치내는 남편 같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고 상황만 모면하려 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틀 뒤 선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1년 뒤가 대선입니다. 4년간의 광포한 잘못을 바로잡기엔 1년의 세월은 길지 않습니다.